복잡하지 그렇게 않으면은 일을 못해. 내일만 해도 되네. 내가 무조건 해놓고 보자. 해놓고 보자. 내가 저기서 부드럽게 그렇게 그랬어. 아니 숙지를 부드럽게 해보자. 손정이 형 내 마인은 저기 갔다 왔지? 역사로. 자기가 블란다 있다는데
박수 주시면 음악을 칠 겁니다. 박수로. 어떤 분이 이렇게 앵콜을 크게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앵콜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크게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겠습니까? 민수현 씨, 여기 그 우리 형님이 앵콜 하나 더 안 해주시면 집에 간다 그러는데요, 진짜요? 집에 가신다, 형님 집에 가신다고 그러셨죠? 난 퇴근 한다고! 퇴근 한다고, 퇴근! 앵콜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박수 치면서 함께 해주십시오.
2019년 실뱀장어 어업인 가족 한마음 대회 진행되는 개배식 순회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애정을 함께해주신 네빈에 대한 소개가 먼저 이루어지겠고요. 그리고 개회 선언과 국민 의례, 그리고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패를 박우량 교수님께서 수여를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자정 선언과 대회사 축사 순으로 진행이 되고 개회식이 마무리가 된 후에는 존경하는 박우량 교수님께서 안강만 금을 한 틀, 50만 원 상당의 금을 한 틀을 경품을 추첨을 해주시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릴 때 여러분 큰 박수로 그리고 함성으로 맞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실뱀장어 어업인들의 불편을 순수화하기 위함과 더불어 지역에서 처음 어업인 실뱀장어 어업인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예정을 갖고 계십니다. 천사선 시간에 기적전선 발전기를 이루어내시는 박명용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축전은 개회식 말미에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 작은 소재를 드릴 기회는 열린 2회, 신한군 2회 의원님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한군 2회 김기만 부의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한군 2회 김혁성 운영위원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신한군의회 이상주 산업건설위원장이 맞대하고 계십니다. 신한군의회 최미수 의원이 맞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한군의회 박용찬 의원이 맞대하고 계십니다. 신한군의회 이종주 의원이 맞대하고 계십니다. 신한군 의회 이원영 의원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죠. 그리고 신한 관내 유관 기관장님들께서 많은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신한군 수협 김길동 수협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한동영의 선석태 조합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장남 실뱀장어 어업인 여러분 김성기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한군 실뱀장어 어업인 여러분 김강동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한군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김장수 수석 부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도지회 서진치의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작은 안태면 지회 최규식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평 영광군에서 자리해주신 예비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전자 어린 연합회 한평동 지회 박영호 회장님 함께하고 계시죠. 반갑습니다. 실뱀장어 어업인 영광군 집회 강원구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외에도 많은 예비님께서 함께 계셨지만 진행자께서 한번 소개해 올리지 못한 점을 말끔 아래하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뜻으로 본식에 함께해 주신 예비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뱀장어 안강만 어업인 가족 한마음 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회 선언은 국강옥 신한군 실뱀장어 어업인 연합회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인 가족 한마음대회 대회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한마음대회 대회가 선언되었습니다.
네,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너무나 고생들이 많으셨고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모두가 화합하는 자리, 그리고 단합하는 자리, 또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희망합니다. 이쯤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고생에 따른 의미에서 큰 박수로 격려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서로 간에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19 시즌장 어업인 가족 한마음 대회, 다음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 좌측에 있는 국기를 향해 바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실뱀장어 어업인 한마음 대회 감사패 수여는 늘 우리 실뱀장어 어업인 여러분들께 관심과 격려를 안으시는 박우영 교수님께서 감사패를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단위로 응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명해드리는 분께서는 지금 단위로 응답해 주시면 이 자정선언은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함께 경청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빈 자정선언. 하나, 바다를 생활의 표정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어업인들의 항상 바다의 고마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 폐기물과 오구들을 바다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 폐유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수거하겠습니다. 하나, 배 위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지정 장소에 배출하겠습니다. 어빈 대표 신한국 김경호.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박수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2019 실뱀장 어업인 가족 한마음 대회, 다음은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본식의 대회사는 지난번 실뱀장 어업인 회장이신 국강호 회장께서 대회사를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단위로 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뱀장어 어업인 대표 국항욱입니다. 어업인 및 내분 여러분께 2019년 실뱀장어 어업 개시를 준비하시는 이 시점에 어업인 여러분을 모시고 풍어와 안전 조업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그지없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 해주신 박우량 군수님, 김영배 군의장님, 김기만 부부장님, 김혁성 운영위원장님, 이상주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승주 의원님, 이원영 의원님, 최미숙 의원님, 박용찬 의원님, 김길동 신안군 수협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신안군 실뱀장어 안강멍 어업인 380여 중 허가 개수는 64개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한시업 허가를 얻기 위한 어민의 열망과 신안군의 노력은 정부 정책 방향과의 차이 때문에 초기에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민 소득 증가를 위하여 조업 시기 및 항해 질서 준수하고 기업적인 바지선 신규 제작을 억제하시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등 수산업에 온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여러분, 어렵더라도 힘을 내주십시오.
오늘 행사가 기점이 되어 어민 모두의 풍어와 안전 그리고 어파가 중수가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자료를 보내주신 박우량 교수님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실명장 안강망 어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실명장 어민에게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신 박우량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명장어 어빈 가족 한마음 대회 따뜻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진심이 좀 묻어있는 것 같았고요. 국강호 회장님이셨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어서 본대회 축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에 박우량 교수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시기 위해 단위로 등단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빈의 소독진대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상은 오래 살고 볼 일이요. 우리 실뱀장어 어빈들이 이렇게 모인다는 걸 상상도 못했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자 이렇게 함께 함으로써 저에게도 엄청 도움이 되고 또 오늘 가서 다 악수를 해보니까 제일 만나기 어려웠던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다에 나가보려고 그러니까 음년단이 행사에 가도 잘 오시지도 않고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어서 자본금도 없고 또 기술도 마땅치 않고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실뱀장어 이 업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걸 보면 제 마음도 안쓰럽고 또 무겁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떻든 금년 한 해가 이렇게 다 지나가고 또 실뱀장어를 잡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바다에서 여러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안전 조업하고 또 금년 한 해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마음 졸이면서 조업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영역을 맡기려고 예산도 영역비도 세워놓고 한평, 영광, 목포 다 네 영역비 좀 부담해라. 근데 그 사람들 아직 확보도 안 됐죠. 지금 여기 지금 오늘 전남 회장도 오고 영광 우리 회장도 오시고 그랬었는데 우리 군에서만 지금 제일 이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그 인근 시군에서 아마 지금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서 졸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것을 이제 우선 다른 시군의 용역비가 확보가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일단 발주를 하려고 우리 직원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전국에 수산연구 용역하는 회사가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해요. 왜 안 맡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해수부에서 맡으면 눈치를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뱀장어 이 업은 엊그제 된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수십 년 전부터 수산업법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 지역에서 어민들이 전통어업으로 잡아왔던 것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정말로 자연 생태를 생각하는 또 실뱀장어 올라오는 그런 과정에서 조업을 하는 것인데 해양수산부에 있는 직원들이 다 대부분 완도서부터 저기 강원도 고성까지 맑은 물에서 했던 사람들 중심이고 양식업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김이나 또는 이런 갯벌에서 나는 많은 수산물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실뱀장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떻게든지 지금 영역을 발주를 해서 이 실뱀장어 업이 최소한도로 일정한 법태들이 안에서 이 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꼭 해야 되겠다. 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뽑은 서삼석 국회의원한테 이거 해결해 주라. 법적으로 해결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서남수 국회의원도 책임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들이 뽑은 여기 김기만 의원과 우리 군 의원들도 여러분들이 이런 좀 안전조 그리고 또 어떻게든지 제도권 안에 여러분들이 와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산도 용역비도 2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세워서 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김기만 의원과 의원님도 한번 일어나 보시죠. 크게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 수산 경영인 그 한마음 대회에서도 서역관리단 단장이 거기 왔길래 제가 특별히 박수를 한 세 번 정도 치면서 충분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신안군 자율적으로 지금 실뱀장 어업에 대해서 통제하고 있다, 단속하고 있다. 그래서 그 범주 안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신규로 실뱀장 어업 배 짓는 것을 못 짓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더 늘어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주라. 그리고 현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지금부터 계속 무한대적으로 실뱀장어 잡이업을 계속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통제가 불가능하고 어쩔 수 없이 단속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지금 내년부터서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최과장님, 최우상관 이거 조례를 만드시오. 그래가지고 보상금 신고하면 포상금 제도를 해야 돼. 이제 더 이상 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기존 한 사람만 하게 해야지 이제 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지금 실뱀장어 조업을 하신 분들도 아무리 고기 잡이가 잡는 곳이 좋은 곳이 목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배들이 다닐 수 있는 항로상에 지장을 주게 위치를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번호편도 지금 배에다 달고 그렇게 되면 지적에서 이동하게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그 실뱀장어 그 지붕에다가만한 번호를 지금 부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오히려 부착을 하니까 단속이 심하여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도 있지만 부착이 되는 배, 번호편이 있기 때문에 부착이 안 된 그 실뱀장어 잡이 배는 이것은 새로 신설된 배다. 무허가다. 허가하고 무허가라고 하지만 군에서 더 이상 신설을 못하게 기준을 정했는데 그 이후로 생긴 배로서 그 배에 대해서는 조업도 못하게 하고 견인해서 저기 폐기 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좀 강경하게 나가야 중앙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 자체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다 맡겨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고 또 일단은 여러분들이 실뱀장어 외에는 안 잡아야 돼요. 그래야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실뱀장어만 잡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제도권에 넣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권익도 보호가 될 수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제도권에 들어가야 어업에 대한 지원 또 뭐 면세 유리 같은 것도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특혜가 있고 단속도 이제 제한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또 개인이 막 두척 세척 네척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간의 수공업 정도, 간의 기업 정도를 해서 최소한도 일 가구에 한 척 정도 해서 정말 생업이 어려우니까 또 귀농해가지고 기여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이거 고기 잘 잡히고 그러니까 두 척도 하고 세 척도 하고 네 척도 하고 돈 있는 대로 돈 빌려다가 기업형을 해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군에서 여러분들한테 못하게 그리고 또 연수가 오래된 것은 한번 7, 8년, 10년 넘어가면 폐기가 되니까 폐기 조치하거나 아니면 또 일정하게 그렇게 척수가 오버한 것은 군에서 다시 매입을 해서
유료 낚시터 같은 걸로 그 빠지선을 두 척, 세 척, 네 척 이렇게 묶으면 유료 낚시터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리 군 나름대로 다른 데 어떻게 하든 간에 또 가장 실뱀장어 조업수가 많은 우리 신안군에서만이라도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하고 또 앞으로 목포나 영광이나 또 한평이나 이런 데서 군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주면 거기는 할 수 없이 띄워놓고 우선 신안권만이라도 가지고 영역비를 더 증액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법제도권 안에 우리 실뱀장어 어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 그거 박우량 군수 당신이 일 잘하니까 해내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 혼자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으고 전화하시오 하면 전화하고 또 해수부라도 갑시다 그러면 당장 또 머리띠 들고 해수부도 가고 이렇게 함께 움직여줘야 되지 군수 당신이 다 알아서 하시오 하면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주고 내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다 잡아보니까 꼭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다 나하고 얼굴이 친숙 안 한 사람들이에요. 왜? 다 바다에 나와서 생업이 바쁘니까 면회 가서 행사할 때도 올 시간도 없었고 또 얼마나 여유도 없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금 조업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이 그룹화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보니까 실뱀장어 조업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신안군에서 제일 젊은 층에 속하고 있는 그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여기서 자리를 잡아서 생업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여러분 중에서도 또 이번에 김학교 왕세호 학교, 개체군 학교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특히 젊은 사람 중심으로 그 학교에 들어와서 일주일에 토, 일요일 날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도 조금 무료로 하는 것이니까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인건비도 일부 교육받으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받으면 지금 제가 금년 6월 달에 프랑스에 가서 봤습니다. 프랑스에 가서 봤는데 프랑스 남부 지역에 코딱지만한 갯벌인데 그 갯벌을 촘촘히 쫙 개인별로 나눠가지고 3대, 4대째 거기서 굴을 양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소득을 엄청나게 올리고 7, 8월 달에는 프랑스에 있지도 않고 남부 지역으로 여행을 가서 두 달, 세 달 해외에서 있다 와도 충분하게 굴을 유지하는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수화식 굴이나 지금 우리 돌에 붙은 그런 굴이 아니라 일정하게 지금 망에다 넣어서 종패만 갖다 넣어놓으면 지가 제일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첫째 사료가 안 들어가요. 전복을 키우든 왕새우를 키우든 뭐 우럭을 키우든 뭘 키우든 다 양식을 하게 되면 그 양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개체꿀만큼은 그냥 그 종패만 갖다 넣어놓으면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흔들어서 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연구소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지금 금년에도 한 500만 개 정도를 종패를 지금 만들어서 일부 자원 일부 중도 일부 지역별로 지금 시범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실뱀장어가 지금 제가 보기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이게 법제화되는 과정에는 많게는 한 3, 4년 적게도 2, 3년 걸려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용역하는데 1, 2년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공청회 하고 해수부를 계속적으로 압박해서 법 개정을 하게 하거나 국회의원들이 이것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해서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안군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남도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전통 어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뽑은 도의원 둘이 정광호, 김문수 도의원한테도 여러분들이 전화하고 또 만날 때마다 야, 그거 좀 하게 해주소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을 하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금년에 실뱀장어 잡이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서 첫째는 안전이 있다.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그래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실뱀장어 외에는 잡지 않도록 함께 자전 노력, 또 자제하는 그런 노력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또 보니까 우리 국강옥 우리 실뱀장어 협회장이 힘이 세기는 세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행사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도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 예산 내어놓으라고 군청에 와서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벌벌벌 떨어가지고 군수는 이거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각과에서 안 쓴 손 참 훑어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지금 예산을 지금 지원해 드렸는데 이 행사를 준비한 우리 국강옥 위원장님한테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신찬하게 제가 한번 해봤어. 발도 그리고 손도 지르면서 한번 해봅시다. 와! 그 큰 그물에다가 그 배 움직인 사람들이 어떻게 소리 지나 그렇게 신찬하여. 소리 지나면 사정없이 질러버려야지. 그렇게 하고 또 보니까 우리 영광에서 우리 김성기 전남도 신대장어 협회장도 오셨는데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만나갖고 가서 머리띠 두르고 시장 이만박을 받아버리시오. 영광에서 오신 회장님. 한평입니다. 한평이요? 예. 한평 부수 아직 없어 말은 부분수 가서 넥살 잡고 죽을래 살리래 그렇게 하시오. 우리 한평은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해주고 한 것이 중요하면 돈이 올라가 있어야 돼. 예산하면 못해. 예산 안 하고 바로 현금으로 내놔야지. 예. 이렇게 가서 하시오. 예. 저 두 사람과 박수 치시오. 야, 앞으로 신뱀장어 우리 어민들이 만나서 박수 치시오. 최소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수 BTS 방탄소년단이라서 공연할 것처럼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그렇게 하시죠. 예. 자, 금년 한 해도 안전하게 조업하면서 좀 더 많은 실뱀장어가 와서 여러분 소득을 높이는 데 기회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야말로 우리 실뱀장어 여러분께 큰 힘이십니다. 여러분 함성과 박수를 다시 한번 군수님께 보내주십시오. 자, 이어서 또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신한군의 김용배 의장님을 대신하여서요, 김기만 부 의장님께서 실뱀장어 어업의 한화음대회 축사를 보내주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실뱀장어 어업인 가족 한마음대회를 신안군의회 김영배 의장님께서 축하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다른 일정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안군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인 가족 한마음대회를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오늘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인 가족 한맘 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신 국강옥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산인 복지 증진과 수산 자원 후 전략 소득 사업을 육성하여 희망찬 신안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박우량 군수님께 뜨거운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신안군 의회 선